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구입니다. 야, 물 흘러요. 이 개울 옆쪽으로 핫합니다, 여러분들. 왜 핫하냐? 동서외곽 순환도로에서 두동 IC가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유일하게 여기가 야외로 노출되는 곳에 IC 바로 옆에 예정지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핫할 겁니다. 예, 언론에도 좀 나와 있고요. 예, 이거 사업 설명에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구입해가지고 예, 그냥 투자 목적으로 놔두셨다가 쓰셔도 되고 뭐 지금 뭐 텃밭 용도로 쓰다가 야 지났는데 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귀하고 좋은 토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돌이 힘내라고 좋아요 여러분들 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공뷰를 한번 보시고요. 다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9mm에 여러분들께 토지를 안내해 드리게 와 있습니다. 길을 잘 물고 있는 두 필지 토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요. 예, 주원천 바로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예, 지목답 자연 녹지고요. 예, 두 필지인데 각각 328평, 그 다음에 218평,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넓게 보이는, 예, 지금 현재 농지가 보이시죠? 예, 여기에 두동 IC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IC 옆쪽으로 해서 붙어 있는 토지라는 거, 투자 가치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요, 여러분들 두동 면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까지 1.9km 떨어져 있어요. 주변으로는 전원주택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박재상 유적지까지 2.2km 떨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산으로 잘 둘러싸여 있는 토지고, 예, 주변으로, 예, 멋진 전원주택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해시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따로 없고요. 예. 길도 잘 물고 있고, 교통편의도 좋고, 버스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넓게 보이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추후에는 두동 IC가 생기는 바로 앞쪽에 위치한 토지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항공뷰를 보셨고요. 현장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9mm 지목답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두 필지인데요. 여러분 각각 구입 가능하고 두 필지 전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큰 평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면적은 328평 한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218평짜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땅이에요. 예, 요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주원천 보이시죠? 이게 주원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 공간 안에, 예, 이 공간 안에 두동 IC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두동 IC가 생기면서, 예, 여기서 빠져나와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길도 확장이 되고,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졸음쉼터하고, 예, 두동 IC하고 생기는 부분이 요 바로 앞입니다. 예, 여기. 요렇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자, 요 밑에 부분 쪽으로 해서 로탈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로탈이 생겨갖고, 경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새로 옵니다. 예, IC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예, 여기 졸음쉼터가 있고, 여기 IC가 있고,
예, 인터체인지 돌아서 나와가지고 내려가면서 로타리까지도 생긴다라는 거. 예, 여기서 이제 쭉 가가지고 터널로 들어가서, 예, 경부고속도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빠져나왔다가 저쪽 산 보이시죠? 예, 저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재상 유적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터널이 생겨서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여기가 노출이 된다라는 거. 그 바로 앞에 주원천 앞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잡아두시면은 후회 안 하실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널찍하게 땅이 하나 있죠. 요땅 하나. 예, 그 다음에 요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포함하고 요 위에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은 평수 200평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200평대. 그 다음에 300평대는 위로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 핫합니다. 예, 핫하니까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널찍하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서 앞쪽으로 IC가 생긴다라는 거. 예, IC가 쫙 생기고 놓고 나면은 여기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울산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 가치는 더 좋을 것 같네요. 땅 이렇게 널찍하고 저쪽에 길 옆쪽으로 해서 요 땅보다도 밑에 쪽으로 길이 더 있습니다. 그 길까지도 이 땅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작은 평수는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두 필지입니다, 여러분들. 두 필지인데 각각 구입 가능하고 두 필지 전체 구입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요. 예. 검색창에다가 두동 IC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위치하고 대충 나올 건데 그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천도 하나 흐르고 있고, 여러분은 북향이라고 해서 이거 전혀 지장 있는 거 아닙니다. 활용 가치 더 좋아요. 예, IC 앞쪽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뭘 장사를 하셔도 괜찮고,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 편의가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정기 신청 가능하고요. 뭐집 짓는다고 하면은, 예, 건축 가능하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넓은 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이것도 또한 부동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데. 자, 이 넓은 이곳이 두동 IC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는 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핫하고 이슈가 있는 토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예,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필지, 요 위에 큰 필지, 큰 필지는 이 도로 부분까지도 이 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싸게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궁금하다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한 토지 두동 9mm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영상 오늘도 길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